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에 또다시 광화문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기리는 개천절, 세종대왕께서 백성 사랑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이래 감사드리는 한글날, 그날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것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광복절 집회의 여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그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 두기를 감내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자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 사후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